신멸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You will be cursed in the city and cursed in the country. 어디를 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15절, 방금 전에 15절 왜 그렇게 되는지 연결을 위해서 15절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여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in the city and cursed in the country 시골에서도 서울에서도 시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또 스케줄이 죄송합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Your basket and your kneading trough will be cursed. 여기 항상 주식인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만드는데 떡광주에도 반죽을 해서 음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식사 주식을 빵으로 하게 되는데 그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맛이 없게 되고 그리고 풍성하지도 않게 되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The fruit of your own will be cursed and the crops of your land and the calves of your herd and the lambs of your flocks 여기 서술을 했지요. And the crops of your land 땅의 소산물 crops 그리고 and the calves 소를 말하죠. Your herd 그 소떼 중에 소 무리의 그 소들이 저주 cursed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Will be cursed and the rams of your flocks 양의 무리들이 또한 저주가 된다는 것이면은 생산을 하지 못하고 병들고 그 소나 양도 아프고 그리고 병충해가 심해서 농작물이 안 되고 그렇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curse 전에 축복과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You'll be cursed when you come in and cursed when you go out. 전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들어와도 저주가 되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reason은 이유는 딱 하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죠. 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The Lord will send on you curses, confusion and havoc i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until you are destroyed and come to sudden ruin because of the evil you have done in forsaking him. Forsaking him 하면은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내리고 또 하는 일마다 그 책망을 받게 되고 혼나고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속히 파멸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켰을 때마다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속히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혼란과 책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이거는 죄악보다도 더 큰 파멸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은 거의 파멸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명령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큐티나는 항상 아침마다 들어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지금 다섯 절씩 모두 올려놔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